자, 무한질주 자유분동 투싼, 현대자동차 투싼 대 MX게임 팀리그 4회차 경기, 슈마지와 플러스의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결국, 올킬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네. 5경기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현재 네. 스코어는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예, 역시, 예, 팀리그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의 그 어떤 실력 차이는 거의 안 난다라는 게 오늘 경기로도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되네요. 예. 뭐, 2견이라고나 할까요? 1, 2경기가 끝났을 때는, 그리고 3경기 초반만 해도, 야, 이거, 뭐, 내심 마음속에, 이 올킬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예, 뭐, 슈마지오라는 그 팀의 관록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3경기와 4경기를 서지훈 선수가 따내고, 5경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지훈 선수는 지금 현재 2승을 챙긴 상태이기 때문에 올킬의 가능성은 충분히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서지훈 선수와 서학승 선수의 바로 2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가 소속된 팀이 오늘 경기에서도 승리할 만한 가능성이 참 높은데, 그렇겠네요. 뭐 어쨌든 남아있는 카드의 능력치 그리고 쌓아온 커리어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봤을 때는 슈마지오가 좀 낫습니다. 이 서지훈 선수 뒤에는 또 마재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이 서준 선수가 졌을 때 혹은 서학승 선수가 졌을 때 남아있는 엔트리를 비교를 해보면은 슈마지오 팀이 더 유리합니다. 자, 뭐 오늘의 1, 2, 3, 4 경기 결과를 살짝 여러분께 좀 정리를 해드리죠. 자, 1경기 때 박진영 선수를 박성준 선수가 꺾었습니다. 2경기 때도 박태민 선수를 박성준 선수가 꺾었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조기현 감독은 서지훈 선수를 내세워서 서지훈 선수가 박성준 선수의 상승세를 꺾어주고, 그리고 이학주 선수의 상승세마저 첫 데뷔 무대마저 패배를 안기면서 2대2 동점으로 만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5경기는 서지훈 선수와 서학승 선수의 경기가 되게 됐고요. 자, 두 선수가 맞붙을 전장은 오늘 첫 번째 맵과 똑같습니다. 투싼입니다. 만나보시죠. 투싼에서 테란대 저그 총 9경기가 있었고, 테란이 2승, 저그가 지금 현재까지 승수를 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학승 선수 정도의 어떤 기량을 가진 저그 유저라면, 예, 저 데이터가 전혀 예,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서지훈 선수는 일단 볼진 4마로 충분히 플레이를 해주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고, 앞마당 멀티 지역에 다수의 미네랄을 활용한 뭐 엄청난 수의 머리 이런 것을 활용한 것이 예상이 되고, 서학승 선수는 역시나 앞마당 멀티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일지 안 보일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첫 멀티를 활용하는 능력에 있어서 성학승 선수는 과거부터 뭐 플레인즈2나 이런 맵들에서 데트란전 참 잘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성학승 선수가 첫 멀티 지역을 가져가기 위한 그 방법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가 경기 승패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방금 그 이승원 해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남은 카드, 조균환 감독이 이끌고 있는 슈마지오의 남은 카드는 마재윤 선수 저그, 이주영 선수 저그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조동훈 감독이 이끌고 있는 플러스에는 박경수라는 카드, 테란, 그리고 프로토스의 오영정 선수라는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의 슈마지오 관력이 좀더 붙어있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경기, 오늘의 5경기가 아마 승부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방금 경기를 펼쳤던 서지훈 선수가 조인을 안 하고 있네요. 네, 서지훈 선수는 이미 다 워밍업이 끝났을 텐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 이걸 잠깐 살짝 한번 해드리면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한비스타즈와 코리아 팀의 이제 패자조 경기가 5회차 경기로 여러분 찾아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가 되겠고요. 네, 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기쁜 소리 많으시길래. 그리고 6회차 경기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SG 패밀리와 오늘 경기에 패배한 팀이 패자조 경기를 또한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이승원 해설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 경기 서지훈 선수와 성학승 선수의 경기의 승자가 오늘 경기 최종적으로 승리하지 않을까. 승자가 소속된 팀이요. 네. 자, 서지훈일까요? 성학승일까요? 과연 슈마지오일까? 플러스일까?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게임 63점 37.26회 팀리그에서는 지나갔네요. 성적은 대단히 좋죠. 2승을 쌓았으니까 16승 7패입니다. 네. 자, 현재 1위를 기록하면 서지훈 선수. 자, 새로 등장한 역시 조정훈 감독에 대해서는 불신의 카드입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성학승 반드시 잡아야죠. 서지훈 반드시 잡아내야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경기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믿어봐야죠, 성학생 선수를. 빅리그 선수는 15전 15패입니다. 자, 두 선수의 경기는 풋살에서 무한지팔번으로 끝납니다. 2대2 동점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멜버스산 보시는 적의 모습으로 서학정 선수 7시 방학 쪽에 태어나는 서지훈입니다. 김성기 선수와 이창훈 선수가 바로 이 똑같은 위치에서 경기를 펼쳤었죠. 그렇죠. 예, 그때 드랍시 대박이 한번 터지면서 멀티 죽는 데 파괴하고 그러면서 김성기 선수가 결국 승리를 거뒀었는데 그게 특단맵의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특단이 저희 이제 스폰서로 해주고 있는 현대전 대축단의 그 장국카피 보면 길쭈라라 뭐 이렇게 그 외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길쭈라라! 그 개그는 용케스와 똑같은 말이었나요? 그 개그는 벌써 화요일날 써먹었습니다. 수준이 똑같습니다. 네. 굉장히 불쾌하네요. 농담입니다. 반이 깊어져 지금. 보시는 분들 피곤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개그가 안 먹히네요. 역시 저는 체질이 아닌가 봅니다. 2대2입니다. 꾸벅꾸벅 졸고 계시던 분들은 이제 네, 화들짝 네. 너무나 썰렁한 기운에 화들짝 잠을 깨는데 좀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아니 그냥 벌써 했나요 그걸? 예? 방금 떠오른 거지? 예. 야 저런 역에서도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대단합니다. 예. 자 지금 대럭스죠. 요즘 위치가 예. 네. 대럭스와 함께 나머지 건물들은 봐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서플라이 디포를 짓고 짓는 건지 서플라이 디포 없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네. 커맨드 센터 주변을 지금 보지를 못해서 확인하지를 못해서 아 있네요. 네, 여기 있고. 자, 레알트를 건조하고 있는 서지훈 네. 선수. 아, 예, 스토리. 대충 지었어요, 대충. 투 베럭스입니다. 네, 그래도 첫 번째 베럭스가 좀 빨랐습니다. 예. 네. 한 10베럭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스코링풀입니다. 투 베럭스에 맞서는 스코링풀. 두 선수의, 역시 그 양팀의, 또 다른 에이스로서의 신경전이 모습이 펼쳐지는 것 같네요. 에이스 대 에이스의 싸움에서 네. 절대 패하면 안 됩니다. 에이스가 경기에 투입되는 이유는 바로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팀의 네. 승리를 위해서죠. 그렇죠. 또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나와야 되는 건데, 서지훈 선수는 2대0으로 팀이 몰려져 있는 상황에 나와서 2대2의 동점을 만들어냈고, 여기에서마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오늘 스마지오 팀을 승리하게 만들 만한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엔트리 위치가 미나필드의 수명이 멀어진 쪽에 지어지고 있는 서학승 선수. 그러니까 한 팀에 그런 강력한 테란 에이스가 존재한다는 것이 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바로 오늘 경기를 보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드론과 에스티치와 한승 경점. 세 번째 트리펌에 네, 돌아가야죠. 네, 일단 미네랄 네, 많이 확보하면서 많이 확보된 미네랄은 초중반 저글링과 중반 이후에 엄청난 스카이 해처리로 환산을 하겠죠. 네. 환원을 하겠죠. 그러겠다는 의도가 일단 성학승 선수 보이고, 네. 네, 서준 선수는 슬쩍 압박을 들어가는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여의치 않다 이거죠. 지금은, 예, 네, 다수의 저글링을 일단 생산해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네. 무리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머리 4개가 나간 것은 역시 오버로드를 중간에서 잡아주기 위해서 머린 4개가 나갔던 건데 오버로드가 없으니까 바로 회군을 해서 입구를 지키고 있지요. 네, 저걸링을 생산해놓고 있습니다. 테크가 느리고 또 앞마당에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네. 네, 발업된 저걸링 한 자수를 한 타이밍 정도는 사용해주는 것이 확실히 더 안정적입니다. 서지훈 선수의 그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자수의 저걸링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서지훈 선수의 저걸링이요? 서지훈 선수의 예상을 초월할 만큼 네. 예, 네. 상상 초월 그렇죠. 예상 외에 예. 밤마당 멀티 지역에 예. 미네랄이 열덩이이기 때문에 저글링 계속 뽑아내면서도 물론
그러면 들어오시다가 좀 부족해지긴 하겠지만 계속 뽑아내면서도 테크트리 올리고 멀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정육을 양쪽으로 달리게 하고 있는 서학승 선수. 버블링으로 점차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서준 선수가 캐치를 잘 했고요. 네. 지금 지속적으로 버블링만 생산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학승 선수가요. 네. 자, 더 병력 구성으로 좀 더 과감하게 치고 나왔다가는 이거 언제 어디서 병력들이 덮칠지 모른다는 생각을 서진 선수 하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뭐 서진 선수가 방어 라인을 갖추는 급급하고는 있습니다만. 자, 펑크를 발견하고 들어가는 서진 선수! 서진 선수 뒷공격! 자, 이거! 쫄릴 수 있겠습니다! 쫄리네요! 쫄리네요! 아, 그러면서, 펑크를 싹 쏘고 사람이 두 개 걸어서 됩니다. 도로까지 튀어나오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멀듯! 이야! 메딕가 아닙니다. 메딕가 아닙니다. 이야! 지금 드루? 아, 서준 선수 컨트롤 하지만, 박승 선수 드론 컨트롤 역시 뛰지 않습니다. 근데 레어도 아직, 네, 레어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테란에게 한 타이밍 흔들렸다는 것은 서학승 선수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네, 뚫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야, 나머지 둘 선수 코너니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매딕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남네요. 네. 매딕이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은 병력들이 결국에 정렬하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포트 거절, 서지군. 레어도 늦게 가고 계속해서 라바가 소비가 되길래, 예. 안 가는 게 실수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자원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금 드론으로 생산한 것 같습니다. 버블링도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서지훈 선수가 초반에 저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지금 테크트리가 확실히 좀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드랍식으로 괴롭히면서 예, 암마당 속에 멀티를 할 만한 가능성도 있고요. 또 본진에서 드랍식으로 괴롭히고 사이언스 퍼슐러치 올려서 한방병력 소규모라도, 예, 중규모라도, 소중규모라도 한방병력 조합해서 전진해버릴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자, 드론이 위쪽으로 네. 나갑니다. 예. 서학승 선수가 왜 레어 업그레이드를 안 눌렀을까?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글쎄요. 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깨스는 분명히 남았었고, 그러니까 그 앞마당 멀티 지역에 상대방의 병력이 난입했었던 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건 아닌가. 예. 자, 적절한 병력도 저번에 확인하고 성급히 큰 콜로니를 일단 크리 콜로니 준비합니다. 네. 바리케이트. 드라스트가 있는데 흡역된 저글링이 아니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캐스트 타고 넘어갑니다. 저글링은 이미 스피드업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자, 성큰 코너는요. 어떻게? 파이어맨 속 다수가 보유가 되었다면, 예. 드랍팁에 채우는 소리가 나죠? 예. 파이어맨 다수가 내린다면, 웬만한 숫자의 저글링으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서지훈 선수 상대방의 급도를 더 아래 파이어맨 타고 있느냐, 없느냐가 또 관건이고요. 실은 아르는데요? 실은 아르죠? 이거 무섭죠, 지금. 아, 파악을 못했죠!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이어맨, 파이어맨! 너무 많은데요? 러커가 지금 앞마당 쪽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드론 네, 다 피해야죠, 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드랍십 병력들이 또 내리고 나면, 이거, 파악을 피해를 안 입을래요? 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무속병력들 어디 갔나요? 무속병력은 앞마당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병력들 빠져라 이겁니다. 병력들 본진으로 빠지면 앞마당 쪽에 내려서 드론들을 잡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서학승 선수 그냥 병력 출발시키나요? 자, 서지훈 선수의 본진 쪽으로 뛰기 시작하는 저글링. 아, 그리고 드라스코 쪽에서 이거 피 너무 큰데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일을 못합니다. 이거 만약에 서학승 선수 이거 나가면서 지금 서준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가는 본진 쪽으로 가는 병력이 막히게 된다면 경기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자, 양쪽 다 자원치 네. 중단. 자, 이거 뚫으면 예. 서학승 선수 뚫어야 이깁니다. 뚫어야 이겨요. 벙커 안에 선수가 들어갑니다. 야,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 테란 좀 위험해. 아, 저글링의 엔지가 나가서 저글링이 다 소비가 됐네요. 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따라주면서 하나가 멀어서가 허준 선수 이거 마음대로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한 기가 멀어서 하나가 멀어 됩니다. 자 이거 네 본진 쪽은 이미 마비가 될 때로 마비가 됐습니다. 앞마당 중에서 지금 미네랄만 채취를 하고 있는데 연습 중에 멀티 해처리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해처리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에서 종합하자면은 저 억한지만 제거를 계속 팀이 중상 억한지만 제거를 하게 되면 무조건 허준 계속 팀중 허준 팀발 X팀이 왜 안 되나요? 앞마당 쪽으로 그냥 붙어서 네 X팀이는 살렸어야죠. 자 허학정 선수 러프 하나로 적지 않은 타격을 지금 서진 선수 입히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 캐스터의 시스템 50이 됐을 거거든요. 에너지 50이 됐을 겁니다. 자, 버러. 버러! 박해! 박해입니다. 그래도 러프 한 뒤로 어마어마하게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네. 같이 일하기 시작하는 허학정 선수. 그런데, 예, 서진 선수의 지금 본진 지역 패턴이가 어쨌든 완전히 파괴가 되진 않았거든요. 예, HP가 정말. 예, 지켜내고 다시 한번 재정비할 시간만 본다면, 아, 그러나 타이밍을 주지가 않네요, 지금. 예, HP를 한번 보죠. HP가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레어에. 아, 예, 그렇죠. 예. 아, 이거 파괴 되겠네요. 그냥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익스텔터 쪽으로 쭉 내려와서, 네, 파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해요! 일단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해커리 레어를 지금 저렇게 있습니까? 일단 순차적으로 파괴시키네요. 저 레어도 이러다 보면은 스캔 한번 사용할 만큼의 에너지가 차거든요. 스캔 한번 사용만 되면은 저 러커 잡는 거는 뭐 시간 문제고요. 원시 파괴 러커 바로 과격에도 안 잡혔고요. 공격이 안 잡힙니까? 예. 이렇게 되면 서준 선수 예 승기를 거의 가져왔다라고 무방합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명령이 많거든요. 성악구 선수의 12시 멀티가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 위안이긴 한데 드론이 너무 많이 잡혀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양성학수 선수 병력들이 너커버로우가 조금만 더 전진해서 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남네요. 서준 선수는 예, 어찌어찌 잘 막아냈고요. 참잘 막아냈고요. 자, 본풀 파괴된 성학승 선수 병력들이 이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비즈모드 업그레이드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정말 괴로운데요. 본진 안에서는 드랍십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앞마당 쪽에서 성큼 콜로니로 방어라인을 쳐놓은 곳에는 이제 시즈탱크가 그렇죠. 예, 시즈모드를 하고 있겠네요. 자, 계속 신적 뺏고 있습니다. 본진에서 네. 비즈모드 성큼 콜로니 6개는 시간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드랍스피 날아와서 신경전 펼치고 있네요. 여기 쳐다봐라 지금 병력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렇죠. 예, 병력들이 다른 곳을 방어하러 가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그 드랍스피 공중에서 시선을 끌어주는 거죠. 바리케이트 중에 두 개의 선수 토론이 무너졌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지금 가스가 부족할 겁니다. 자 스피드 앞에 있는 서진호 선수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들어가서 러커보로 레어 이거는 야 이거 레어 HP가 없는 걸 모릅니다. 서진호 선수 모르는 것 같아요. 알면 파괴 시켰을 텐데 굉장히 파괴 시켰을 텐데 모르는 거예요. 예 몰라요. 모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정령을 상대로 성승 콜론이 자수 건설하건 러커가 벌어가건 시간 끌면서 성학승 선수가 스파이어를 올릴 수 있으면 이 경기 몰라요. 스파이어 올리고 병력을 다시 한 번만 갖출 수 있을 타이밍만 본다면 모릅니다. 자 사이언스 배틀이 나옵니다. 사이언스 배틀 배틀이 있는데요. 자 시야를 밝혀주고 있는 사이언스 배틀 당황합니다. 러커 예예 지금 이게 늦었고요. 이야 박았네요. 야 섰습니다. 지금 병력 없죠? 성큼 콜론이 없으면 들어가면 되죠? 힘들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랍스면서 대딕이 내렸어요. 대딕이 후속 병력들 다가오기 시작하고 아 이게 네, 결정타네요. 이게 결정타. 이게 결정타. 허지훈 선수에게 GG를 선언합니다. 허지훈 선수
어지러. 상황이 역전됩니다. 서진호 선수 2대0에서 3대2로 만들어냅니다. 아, 정말 진검승부네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서지훈 선수가 3킬, 그리고 여섯 번째 경기 맵은 인투 더 다크니스거든요. 네. 뭐, 박경수 선수가 그래도 무대 경험이 많으니까 박경수 선수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맵 순서를 봤을 때 프로토스 유저인 오용종 선수가 기습적으로 나오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경기는 성학승 선수가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너무 쉽게 승리하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욕심을 좀 부렸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상대방의 네. 병력들이 본진의 드랍십을 활용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공격을 들어갔었던 그런 플레이. 사실 그걸 지키고 나서 12시 멀티 활성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어떤 그 기본 사항 중 하나였는데 네.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과감한 공격을 선택을 했죠. 물론 공격 들어가서 피해를 많이 줬으면 경기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뭐 그 공격이 결국엔 아슬아슬하게 막히면서 예. 그때부터 승기는 서준 선수에게 확 기울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성학승 선수는 많이 아쉽겠네요. 팀의 에이스로서 서준 선수는 반드시 잡아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이번 네. 경기 패배로 지금 3대2 상황 역전입니다. 박성준, 이학주, 성학승이 서준 선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재 스코어 3대2. 슈마지오는 이제 한 경기만을 이기게 되면은 승자조로 가서 바로 KTF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상황이 된다면 플러스는 SG패밀리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훈 감독이 내미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도 될 수 있는데요. 카드는 어떤 카드인지 확인해보죠. 아, 네, 네. 오용종 선수입니다. 오용종 선수. 프로토스. 나왔네요. 이 박경수 선수가 나올 만한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전 경기에서 이학주 선수가 패배하는 모습도 봤고 그리고 네. 서지훈 선수의 기세는 좀 기습적인 카드로 꺾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오영종 선수가 바로 투입이 됐습니다. 예, 글쎄요. 그러나 뭐 오영종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 어찌 보면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에 예, 기용이 된 것은 뭐 그런 의도에서 해석해봤을 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서지훈 선수가 인투 더 다크니스에서 대프로토스는 박용우 선수와 그 MSL에서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연습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박경수 테란으로 맞불 작전을 놓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오영종 선수가 선택된 만큼 확실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겠죠. 네. 잠시 후에